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저희 구독자분들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끔가다 저희가 스티브가 만난 사람 해서 스만사로 해서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모시고 싶었던 그런 게스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에 JYP가 있다면 여기 밴쿠버에는 JYK가 있죠. 네, 이 탑 회계법인 중에 탑 김준영 회계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인트로 인사말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는데 여전히 놀랍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게. 정말 어렵게 진짜 저는 항상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사실은 부동산 하면서 그 상담을 해보면 정말 이 세금 관련 질문들이 막 쏟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거의 레파토리로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세금은 회계사님에게 좀 여쭤봐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 주셨던 거를 제가 좀 추려서 네네. 한번 회계사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부동산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주워 담은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좀 질문을 해드릴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시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알 수도 있지만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기본적인 질문들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직위 쪽으로 회계사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저희가 보통 집 계약서 이제 오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부동산 계약서 쓸 때 거의 첫 질문으로 고객분께 여쭤보는 게 두 분 이름으로 지금 쓰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나 이제 부인 그러면 바로 질문이 들어오세요. 저 혼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둘이 올라가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라고 바로 또 세금 관련된 질문이 딱 주시더라고요. 이럴 땐 바로 김준우 회계사님 바로 전화 스피드 다일로 여쭤보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공동 명의로 들어갈 때 무슨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예, 한국말로 공동 명의라면은 하나밖에 없죠. 공동 명의 우리가 아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리걸 텀으로는 조인트 테넌시가 있고 테넌시 커먼 있겠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 명의는 보통 조인트 테넌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분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아니면 은행 계좌든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right of survivorship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윌에 의해서 상속 절차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다른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이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조인트 오너십은 그런 툴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주로 부부간에 또 많이 쓰는 게 만약에 이제 렌털 프로퍼티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이 나오잖아요. 캐피털 게인. 네. 그것도 이제 조인트 오너십이면 반반 나누니까. 반반. 예, 그러다 보니까 누진율을 많이 피하고 절세의 목적도 되고요. 네. 두 가지 큰 이유로 조인트 오너십을 하게 되고요. 한 개 더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테넌시 인커먼.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부부라 하더라도 퍼센테지가 나눠지죠. 뭐 99:1도 될 수 있고 50:5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퍼센테지를 나누는 경우는 세금 도 그 퍼센테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네. 내가 이제 10만 불을 캐피털 게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조인트가 아니고 테넌싱 커먼인 경우는 이제 지분율이 틀리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60%고 와이프가 40%면은 10만 불 이익 났다면은 네. 남편분이 6만 불, 여자분이 4만 불 이렇게 나눠서 계산이 되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 거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다 또 이제 한 뭐 2년 이상 사셨고 그러면 이제 캐피털 게인스 택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에 충족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그럴 경우는 보고할 인컴이 없으니까 공동명의니까 크게 혜택은 그죠? 근데 이제 조인트 오너십의 두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사망했을 때 이혼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네. 절차도 복잡하고 프로페피도 내고 그러는데 네. 이게 조인트 오너십이 되면 그냥 한 분이 사망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서바이빙 스파우스한테 100% 오너십이 넘어가고 네. 윌에 의해서 프로베이 프로세스는 다 맞아. 면제가 되니까 맞아. 그 목적만 해도 네. 내가 사는 집도 당장에 뭐 세금 낼 게 없어서 소득이 나눠진다는 장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목적만 보더라도 조인트로 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늘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어하게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아, 오늘 인터뷰가 아주 잘 진행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좀, 이것도 가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는데, 가족 간에, 특히 이제 뭐 부모님하고 이제 자식 간에 한국과 달리 증여세가 없다고
항상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 그냥 이렇게 증여하면 어떨까요? 제 이름이었지만 저도 그냥 어깨너머로 들었을 때는 증여세는 이제 없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든가 발생될 수 있어서 약간 복잡하지 않나 생각보다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하기보다는 회계사님과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왜냐하면 증여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현금 증여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뭐 자녀분한테 집을 사는데 네. 다운페이를 뭐 10만 불을 도와줬다 그런 거는 그냥 계좌에서 계좌로 트랜스퍼하고 네. 한국식의 증여세 계산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네. 자체가 없고요. 선물로 기프트라고 그러고 네. 줘버리고 뭐 그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명의로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 집이다 네. 집을 명의를 바꿔준다 이것도 한국식의 증여죠. 네. 실물을 증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캐나다에서는 증여세 자체는 없지만 네네. 간주세법이 있어서 네. 그 증여 시점으로 그 부동산이나 뭐 금융상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판 걸로 간주됩니다. 네네. 그게 실거래가 차이가 내가 샀을 시점하고 그 증여 시점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야 계산을 해도 세금 낼 게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 사이에 밸류가 올랐으면 네네.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될 거고요. 네네. 이런 경우 부모가 과세 대상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시점이 올랐으니까 양도세 계산은 아시다시피 그때 실거래가와 내 산 취득원가 차이 계산이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살던 집이다 그러면 계산이 돼도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잼션을 크레임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세금 내가 살던 집이야 뭐 증여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아무리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취득세도 이 케이스는 면제가 되죠. 네. 6개월 이상만 내가 살아서 자녀한테 직계 네. 가족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아예 취득세 자체도 면세가 되고 네. 그냥 등기로 몇백 불만 내면 그냥 명의가 바로 바뀌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게 임대소득인 경우는 네.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면 증여하는 부모님이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고요. 네. 실거래가로 판 걸로 간주되니까 그러면 이게 세금을 내는데 조금 그때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팔면 돈이라도 받고 세금 내고 가지면 되는데 이건 생으로 세금만 내고 네, 심지어 라인을 그 얻어서 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 주거주가 아니라 이렇게 렌트로 주고 네, 있던 그런 투자 매물은 네,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각 개인마다 이 보고하는 소득의 뭐 형태나 이런 게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환경이 더 다를 네.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일관적으로 증여소득세니까 나 세금 안 내라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아 그리고 그 케이스는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 네, 취득세도 계산 대상입니다. 양도세 간주세법에 의한 거 하고 취득세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차라리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현금을 증여하고 그걸 자녀분이 새 집을 사는 게 네.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좀 백 회사님 말씀 중에 그 팔로우 퀘스천 제가 좀 드리자면 부모 자식 간에 그 취득세가 아까 6개월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좀 더 좀 설명해 주시면 6개월 그게 좀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 네네. 그거를 트랜스퍼러 명의를 넘겨주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프로퍼티를 6개월 이상 거주용을 사용했을 경우는 네. 그 직계가족인 칠드런 네.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트랜스퍼 텍스 면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자녀 입장에서도 취득세를 안 내도 안 가족 간의 증여 단 거주용을 사용했던 그쵸. 주택인 경우 렌탈 이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2밀리언 이하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 구독자분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아유 저 회계사님 앞에서 좀 네 제가 번데기 앞에서 너무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이 세금법이 2% 마이너스 2,000불로 계산하면 좀 편하게 네 좀 계산이 되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네네. 스티브 완 리얼터님 유튜브 보고 아 그러세요? 그러네. 와 아 내가 왜 그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지? 그랬었어요.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저도 그 공식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맞는 공식 맞아요. 야, 저 오늘 저 점심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제가 아, 비싼 거 먹어야 되겠네. 형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집 한 채 있으면 이제 면제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한 채 이상 지금 저희 고객분들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면 생애 첫 구매자분들을 진짜 막 영끌해서 집을 이제 사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진짜 네. 몰개지 받을 수 있는 그 10불까지도 제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도와드리면 어느 순간 또 스티브 저희 두 번째 집을 이렇게 저 전화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인컴도 좀 늘어났고 자산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렌탈 프로퍼티도 저희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주거주지가 아닐 경우. 근데 항상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양도소득세 낼 때 제가 렌탈이지만 어떻게 무슨 4년 뭐 룰이 있다. 그 양도소득세도 안 낼 수 있는 절세. 이게 내가 탈세, 이건 그죠? 탈세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세하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듣는데 제가 오늘 회계사님 만나면 꼭 이런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룰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내 네. 주거지에 대한 부분은 capital gain exemption을 받는다. 그러면 뭐 양도소득세 계산할 필요 없고 면제된다 이런 규정에 시작이 된 건데 주거지인 경우는 그런데 예외 규정에서 그게 있죠. 살아야 된다는 그 조건. 근데 임대를 준 거는 남이 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주 거주지가 아니죠. 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 네. 그 임대 기간 4년까지는 산 걸로 간주해 준다. 근데 그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안 유리할 수도 있고 조건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마다 다 틀리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할 것도 있고 이 법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어떤 분은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직장 발령이 뭐 다른 주에 났어. 그럼 이 집은 어쩔 수 없이 렌트를 줄 수밖에 없고 렌트를 줬다는 이유로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기점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발달된 예외 규정이에요. 직장 때문에 옮기기 전에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집 임대를 주고 있어도 4년간은 산 걸로 간주해 준다. 그게 사실은 취지예요. 아,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여쭙자면 주거주지가 사실 이제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제 렌트를 중에 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주거주지, 하나는 제가 살지 않고 렌트를 주고 있다. 이게 이제 똑같이 이런 케이스도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유리할 때만 사용하는 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주거지지로 가지고 있던 집이 있고 임대를 주는 집이 있고 네. 지금 새로 취득해서 이제 임대를 네.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집은 계속 살고 있고 이 임대 준 집에 파는 시점이 됐을 때 그렇죠. 네. 이거 세금 안 내고 싶다. 네. 그래서 4년간 임대 줘도 예외 규정이 있다는데 그걸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게 대부분 질문이잖아요. 네. 내가 이 4년을 뭐 억지로 해서 조건 충족해서 4년을 지정하더라도 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렇죠. 그 집에 4년이 빠져요. 그렇죠. 주거주지 지정. 그러니까 둘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동시에 둘 다 주거주지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네.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살던 집이 오르는 폭이 더 많고 뭐 이거는 주택이고 렌트는 콘도고 이런 경우야 규정을 사용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살던 집들은 앞으로 계속 또 살아야 되고 양도이익이 더 발생할 거고 연도별로 오름폭도 더 크고 네네. 이런 경우야 그 사용 안 하고 그냥 이건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임대 줬다 팔았으면 세금 내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집을 100% 다 면제를 받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느 집이 더 네. 투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억지로 그러면 임대 줬던 요 세컨 하우스 임대 목적 요구를 지정하고 싶다 해도 그냥은 안 되고요. 네. 내가 지금 살던 집을 팔든지 아니면 세컨 네. 임대 목적인 아파트라고 본다면 네. 다시 들어가서 본인이 들어가서 네, 뒤로 임대 줬던 뒤로 4년을 일렉션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아. 억지로 쓰려고 해도 이사를 가야 돼요. 일렉션을 해야 되는데 일렉션이라는 건 CRA에다 편지 쓰는 형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절차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럼요. 그러면 네. 그 규정 쓰는 게 어렵죠. 네네. 그리고 또 임대차 보호법하고 좀 관련돼 있는 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최근에 그렇죠. 또 바뀌었는데 4개월 노티스도 줘야 그렇죠. 되고 네. 또 자기가 또 1년간 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또 그런 있어서 것도 굉장히 어렵죠. 네, 약간 항상 부동산과 이런 또 회계적인 게 좀 밀접하게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거. 근데 또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네. 어떤 분들은 이 집에 갔다가 또 이 집에 또 옮기고 몇 년 있다가 네. 또 일로 가고 막 왔다 갔다 하세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던 집이 주거주지로 바뀌고 두 번째 집이 또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게 임대 목적으로 바뀌고 네. 이사 갈 때마다 그렇잖아요. 여기 갔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 이게 다 그때마다 딤 디스포지션 간주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 복잡하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부동산에다 보면 또 이사하신다고 놀라는 경우도 있으신데 맞아요. 제가 진짜 요 딜만 위해서 무조건 팔아드려야지만이 아니라 항상 회계사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왜냐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나중에 감사나 아니면 또 세금 내라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아우, 너무도 좀 유익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그 짧게 좀 제가 또 여쭤보자면 양도소득세 관련돼서.